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까? 김선희 여사께서 오늘 고마워하면서 혹시 어떤 메시지 전달하셨는지랑 이렇게 활동에 신호탄으로 오늘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대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뭐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가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같이 동행하신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뭐 비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선거 때부터 글쎄요 지금 뭐 공식적인 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여사님 일정 공개 중에 많아지면서 제2부속실을 그 아예 만들자는 의견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대선 때 약속하셨던 조용한 데서 끝난 건가요?